막구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어서 출품을 했습니다. 뭐 어때? 후보각이야?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제가 찍은 사진을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아, 제가 찍은 사진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오십니다. 깨보이 아들의 카드치는 새로운 컨텐츠 런칭 제1회 왁파라치 사진 대회. 자, 일단 왁파라치 사진 대회는 뭐냐, 사진을 가장 잘 찍은 사람이 우승하는 컨텐츠예요. 근데 왁굿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빌어서 출품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탑3 안에 왁굿의 사진이 들면은 그러면 이제 왁굿의 승리. 탑3에 못 들면 왁굿의 패배인데, 첫 번째부터 이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하고 주제 가을, 작품 이름 먼저 성숙해진 나. 이게 먼저 성숙해진 나야? 아, 인증이고. 이게 작품이었어? 아, 뭐, 문안초인 것 같아요. 예, 그쵸? 감사드립니다. 오다리 시리즈. 시리즈로 찍어보았습니다. 모델은 부끄럽지만 본인입니다. 무슨 감성이지? 야, 뭐야, 이거 무서워. 야, 무슨 귀신. 이거 어떻게 후보각이 나오는 것 같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후보. 동네 공원 한 바퀴. 솔방울. 솔방울 어때? 후보각이야? 아니야? 알겠습니다. 찰나의 가을 필름 사진. 오. 찰나의 가을. 사진에 있는 인물은 제 친구입니다. 찰나의 가을 이거 어때? 우승 후보각이야? 알았어, 알았어. 올렸고요. 갬성 노래 앨범 커버.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 문안초? 어, M2 나이트. 아니 이거 딱 봐도 홍첨지님이잖아. 자기 차 맨날 올리는 건데 뭘 나야 얘들아. 무슨 의심 좀 그만해. 잘 보고 넘어갈게요. 예. 아, 올려? 알았어, 알았어, 올려. 이미 본인 사진 나왔는데 다시 보니 쪽팔려서 넘긴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사진 대회 본인 사진 대회 뭐? 아니 사진대회 본연의 의미에 집중해 주시라고요. 형, 아까 지나갔던 솔방울 사진 올리자니까 왜 스킵했어? 그거 너네가 언제 올리자 그랬어? 아, 솔방울 사진 한번 봐봅시다.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 그 아크팩토리님의 작품에 집중해 주세요. 살짝 아쉽스. 좋아? 알았어. 오늘은 좀 많이 올려줄게. 내일 떠나는 동네 가을 마실. 무슨 엔젤님이야 이게. 그렇게 대놓고 올렸겠니 내가? 레인보우 갬성. 이거는 어떤가요? 아, 무지개? 인증은 여기 V표 있잖아. 아니 왜 자꾸 의심하시는 거예요? 예. 서울의 아이. 뭐야 이거? 만화 아니야? 아, 원본. 이거는 사진을 잘 찍었다기보다 사진은 정말 평범한데 이렇게 포토샵 능력인데 이거. 야, 포샵 대회인데? 포샵 대회인데 그래도 이거 사람들 느낌이 좋으니까. 클레이 나라. 야, 뭐야 이거 갑자기 만들기 뭐야. 아, 이걸 찍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라도 표를 받겠다. 솔직히 이거 빼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단은 노력을 했으니까 올렸습니다. 새벽 공기. 알겠어. 고. 저거 좀비 아니냐? 영외 사진대회 우승자가 노트10으로 찍은 사진. 바쁜 일상의 퇴근길. 자연 거울에 담긴 가을의 밤. 이거 좀 세다. 이거 저번에 우승한 거 한 번 더 뺏겼네. 자연의 거울 속 가을. 위쪽이 물이고 아래쪽이 실제 모습입니다. 한 번만 더 뇌절할게요. 일단은 복사스. 형을 향한 제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뭔데 이거? 혈액세포들을 좌우 반전으로 붙여 하트 모양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형광 단백질과 세포핵을 염색한 걸 합쳤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슨 말인지 잘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아요라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세카이로 가는 문. 너가 새로운 전학생이구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야, 너 어디서 왔어? 사실 나 좋아해. 이거 근데 이런 게 아이디어 상품인데 사실. 이거는 안 좋은 핸드폰과 안 좋은 환경에서 역시 실력 게임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거 올라가자. 이세카이로 가는 분. 리얼 사벌레. 리얼 사벌레. 내 손을 타고 다니는 리얼 사벌레. 아, 인증. 왁두르이두. 리얼 사벌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넣었습니다. 예. 당신이 한국의 아이언맨입니까? 뭔 소리야. 안녕, 다큐저널 사진 전공하고 사진 찍는 벤치야. 보니까 다큐 작업 사진 올리면 진지증 뱀먹을 것 같아서 최대한 밉요소 있을만한 걸로 골랐음. 코리안 묘묘? 깡깡. 근데 인증 없어서 탈락. 아직 우리 대회에 파악을 못했네. 사진은 정말 좋았어요. 이번 왁파라치 사전대회를 위해 등하굣길에만 노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냥 뭐 안개만 있고 뭐 역광.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 이거 뭐야 밑에 의문의 핫소스? 어떻게 의문의 핫소스 보내마라.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좀 보내라는 게 많으니까 보내겠습니다. 이제 10시에 올린 거라서 이건 사실상 끝났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 작품은 투표가 끝나고 발표할게요. 예. 자,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제 사진이 일단은 후보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다음에는 좀 열심히 찍어봐야겠구만. 이번에는 그냥 대충 해서 그래. 자, 과연 보겠습니다. 1화 사진대회 우승은! 이세카이로 가는 문! 수많은 사진 고수들을 다 이겨버린 이세카이로 가는 문. 그래서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우리 우승하신 마티스타님께는 RTX 2080 Ti를 만든 엔비디아 지포스의 GT520. 이거 후원이 없었구만 그래. 예, 제가 따로 드릴게요. 치킨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왁꾼님 사진이 무엇인지 밝힐 때가 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그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이거였습니다. 프리즘이었습니다. 프리즘. 예. 엔젤님이 맞았고요. 아니 이번에는 제가 좀 이렇게 대놓고 속이려고 하기보다 내가 대놓고 속여야지. 프리즘 6위. 그리고 나빼드 했죠 여러분들? 나빼드 했어. 그 솔방울은 솔직히 아니지.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오이실.